2022년 9월 4일 총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영광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김우리와 찬양 8장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내 자랑의 몸에서와 진말 군전들에게서 건지신 것이니로다. 그가 너를 그의 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한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신앙 고백은 오늘은 총회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21세기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 고백문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눠드린 별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신 분은 앞을 보시면 되고
제가 인도자의 글을 읽고 여러분은 회중이라고 되어 있는 글 보이시죠? 저걸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거하시며 사랑과 생명의 근원이시여 찬양과 예배를 영원히 받으실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섭리자이시며 구원자이시고 온 인류와 만물을 영원한 사랑과 생명의 교제로 부르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 죄에 빠져 타락한 인간 때문에 파괴되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졌음을 믿습니다. 그 결과로 인류와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으로 영원히 거하시며 성령님의 역사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육신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과 참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과 모든 피조물을 구속하시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회복하신 화해자요 중보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부여자이시며 성부와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히 예배와 영광을 받으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복음에 대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응답하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새로운 교제를 이루게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세상에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님의 전임을 믿으며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실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삶을 실현하고 복음 전도와 정의, 평화, 창조, 보전의 사명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세계는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과 새롭게 된 만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 찬양하겠습니다.
지치고 힘든 상황을 믿음으로 견디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코로나19와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지만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불모지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총회사나 전국의 9,400여 모든 교회가 총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헌금하는 총회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총회주일을 전국 교회가 다 같이 지켜 동참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총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모이는 제107회 총회를 통해 우리 교단이 사랑이 흘러넘쳐 더욱 성숙된 총회가 되게 하시고 교단 산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정의가 온전히 땅에 실현되는 아름다운 회의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솔선수범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게 하셔서 이웃을 섬기는 일에 교회가 중심이 되어 치유, 회복, 화해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구원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받는 지구촌 사람들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과 기후 변화로 인하여 자연재해를 겪은 이웃, 끝을 알 수 없는 경기 침체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로하시고 몸과 마음을 보호하시며 염려 속에 소망이 되어주셔서 삶의 어둠 속에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긍휼을 베푸셔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길이요 삶의 길임을 알게 하셔서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흘러넘치는 복음의 능력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치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진리를 세상에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 총회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의 말씀대로 죽어져가는 영혼을 구하고자 저희에게 사명을 맡겨주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총회사나 모든 기관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서로 섬기게 하시고 온 교단이 한국교회의 본이 되어 연합과 일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역할을 감당하는 총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총회를 섬기는 총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과 각 69개 노회장과 임원들, 각 산하기관에 섬기는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기쁨으로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0편 5절과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라는 제목으로 종의 주일 설교를 올리겠습니다. 잘 살고 싶죠? 여러분,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누구나 다 잘 살고 싶어요. 잘 살고 싶은데 어떤 게 잘 사는 것이냐? 돈 많고 좋은 집에 사는 게 잘 사는 것이냐? 좋은 배, 좋은 엔진에 큰 양식장을 가지고 있으면 잘 사는 것이냐? 어떤 게 잘 사는 것인가? 그 가치와 잘 사는 것이라는 그 의미를 잘 찾아야 합니다. 그게 사람의 소망이죠. 근데 이 잘 사는 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잘 사는 게 어떤 게 잘 사는 거냐? 잘 사는 게 어떤 가치를, 어떤 기준으로 내가 이 잘 사는 것의 기준을 잡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배우죠? 착한 일 많이 하고,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주고, 많이 있으면 나누고, 뭐 그 정도로 배우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것보다 더 나갑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100개가 있으면 90개는 네가 하고 10개만 나누라고 하죠. 기독교는 뭡니까? 나 하나만 가지고 99개는 다 주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가치는 그렇습니다. 세상에 미련이 많은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믿죠. 99개를 어떻게 줍니까? 못 줍니다. 그런데 잘 사는 것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두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능력을,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받다 보면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은 아닙니다.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 짓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죄를 이길 능력이 우리한테는 없다는 거예요. 유혹을 이길 능력이 우리한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심했다가 무너지고, 담배 끊어야지, 술 끊어야지, 했다가 또 무너지고, 1년 있다가 또 피고, 10년 있다가 또 먹고, 유혹이 오면 흔들리고, 계획을 세웠다가 당장 급한 일이 생기면 그것부터 하고 또 해야지. 교회 오는 것도 똑같아요. 내가 급한 일이 생기고 당장 내 앞에 돈이 떨어지는 일이 있어, 그것부터 하고 교회 가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 하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 특히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내가 계획을 세운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교회를 갈 거야. 될까요? 힘듭니다. 내년에는 뭐 바쁜 일이 안 생길까요? 내년에는 미역 양식하기가 더 좋은 날이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교회 안 오지. 돈 벌어야지. 여러분, 제가 지금 미역 양식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삶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각자는 다 다르잖아요. 다 다릅니다. 우리 성도님이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과 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가 다릅니다. 똑같이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은 신앙의 크기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배에 오는 시간도 다르잖아요. 빨리 오는 사람이 있고 늦게 오는 사람이 있고. 왜 그럴까요? 예배의 가치와 예배의 의미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 하는 그 무게가 보이는 거예요. 목사는 보입니다. 아, 저 사람의 신앙은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구나. 보여요. 빨리 온다고 좋은 신앙? 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정말 귀한 것을 잡아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 살다가 보면 인간으로서의 양심이 사라집니다. 인간으로서의 양심이 사라지면 인간이 할 짓, 못할 짓 다 하게 된다. 안 해야 될 짓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양심은 세상에서 말하는 철학과 다릅니다.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나쁜 일을 했을 때 마음이 안 좋아. 그게 뭘까요? 그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거예요. 글로 쓰라고 해도 잘 써지지도 않아. 이게 뭐지? 그걸 우리는 양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걸 양심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나 제가 감히 얘기 도전합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는 거예요.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뭐하라고? 양심을 버려라. 양심을 버리고 그러면 얼마나 이 세상이 아름답고 살기 좋고 뜬뜬거리고 살기 좋은지 알아? 양심 버리고 살아. 안 그러면 너 손해본다? 자꾸 유혹. 그 유혹에 넘어가면 내 스스로를 비하하게 돼.
나는 뭐 그렇고 그런 놈이야. 뭐 이렇게 살다 죽지 뭐. 뭐 내 인생 뭐 있어? 뭐 나는 그렇게 지어져 있나 보지 뭐. 운명이 그런가 보지 뭐. 그렇게 자기 자신을 깎아낸 죄책감이 사로잡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용기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 나오는 것은 용기 있는 행동이다. 예배드리는 것은 용기 있는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내가 자존심이, 우리 집에 3대, 4대 때 제사를 모시는데 우리 조상님이 욕하지. 그분은 평생 죽은 귀신 섬기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이 원하는 천당에 가겠지. 뭐 극락인가 뭔가 하는 것으로. 여러분,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좀 문제가 있고 내가 좀 단점이 많아. 그래, 내가 고칠 점도 많아. 내가 지금까지 참 허투루 살아왔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 돌아보니까 남한테 내세울 게 하나도 없네. 그래도 내가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존재라는 자기 존재의 가치를 부여해야 돼. 그래야 자존감과 자존감. 자존심이 아니고 자존감. 자존감과 내가 앞으로 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가능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은 어디서 오냐? 바로 나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가치를 발견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내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잘 살고 생각도 없고 노력도 안 하는데 누가 나를 도와주겠어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아니 일도 안 하고 뭐 맨날 평생 뒹굴뒹굴 노는 사람을 누가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줍니다. 오히려 욕하지 손가락질하고. 조금이라도 노력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 사람들은 더 마음이 가요. 하나님도 똑같다니까.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도와줘요.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시는 없어요. 내가 나를 안 믿는데 남이 나를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나부터 살아납니다.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은 내가 인간답게 사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성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걸 계속 유지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런 삶을 하나님은 기뻐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읽었는데요. 로마서를 보면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모두 16장.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의 문제를 다루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 교리를 세상에 나가서 실천해라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12장부터 나오는 말씀 첫 구절이 뭐냐면 그러므로라는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값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라. 이게 로마서예요. 믿는 사람답게 살라 그런 내용이에요. 12장 1절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리는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 제사, 제물 이런 말 나오죠. 구약시대에는 예배라는 말이 아니라 제사라는 말입니다. 구약시대는 예배를 이렇게 드렸어요.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뼈를 추리고 살을 추리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향기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도록 가장 좋은 고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구약시대에서는 이걸 예배라고 해요.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예배가 바로 여기서 그러니까 저 제사를 드릴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만 가면 됩니까? 뭘 들고 가야 돼요? 제물을 들고 가야 돼요. 제사에는 제물이 있어야죠.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제사 지낼 때 아무것도 안 들고 갑니까? 온갖 좋은 거 다 들고 가잖아요. 죽은 귀신 먹으라. 뭐 사갖고 배고 최고로 좋은 거 그냥 갖다 놓고 그냥 위에 싹 깎아가지고 그것도 잘 드시라. 껍데기 깎기 힘들까 봐 위에도 살짝 깎아가지고 그렇죠.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제물을 어떤 제물을 바쳐야 된다? 흠 없는 제물을 바쳐야 된다. 흠이 있으면 안 돼. 우리 집에 송아지 두 마리가 있는데 그래 한쪽 다리 저런 거 저거 뭐 저거 어차피 죽을 건데 뭐 하나님 앞에 저거 들고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사람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조금 상처난 걸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흠 없는 제물을 바치라. 저 당시에도 제사장 앞으로, 성소의 제사장 앞으로 제물을 끌고 가는데 자기 집에서 가장 흠이 없는 걸 끌고 갔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검사를 합니다. 검사 다 해보고 이게 지금 네가 지은 죄를 전가할 수 있는 제물로서 합당하구나 하면 그 제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그 죄인이 데리고 온 짐승을 바로 앞에서 보는 앞에서 죽입니다. 죽일 때 그 짐승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 하겠죠? 그걸 가지고 온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뭘 느끼라는 거죠? 자기 죄를 느끼라. 만약에 네가 이 짐승이 대신 안 죽었으면 네가 이렇게 죽는 거야 하고 그 앞에서 직접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죄인은 제물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참회하게 됩니다. 자기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는 짐승을 보면서 하나님한테 용서해 달라고 무릎 꿇고 빌지 않겠어요?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면 피를 뚝뚝 흘리는 그 제물을 그 짐승을 보면서 아, 저 짐승이 나를 위해서 지금 죽고 있구나. 나 때문에 피를 흘리고 있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이게 제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게 대신 나의 죄를 대신함으로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내가 믿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갔다? 감사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귀하게 사는 삶을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집에 있는 송아지 한 마리를, 황소 한 마리를 내 앞에서 죽였는데 또 그런 죄를 짓겠습니까? 소 한 마리 또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소가 아까워서라도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예요. 소가 없는 사람은 뭘 바쳤을까요? 집에 있는 밀가루, 혹시 가루 또는 비둘기, 산비둘기, 집에 있는 계란 가장 좋은 것만 갖다 바쳐. 그게 자기 죄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런 예배가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에이 쟤 한번 짓고 우리 집에서 염소머리 갖다 내면 되지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형식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관습적으로 에이 뭐 쟤 한번 짓고 뭐 동물 한 마리 갖다 주면 되지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동물만 갖다 주면 웬만한 죄를 지어도 그냥 제사만 드리면 되니까 제사 의식에 점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거 똑같아요. 에, 뭐, 제 한번 짓고, 뭐, 주위에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헌금 한번 하면 되지, 뭐. 이사야 12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네,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예배는 무엇이냐면 내 죄가 죽는 것을 재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 죄가 죽는 거예요. 내 죄를 죽이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나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죽어지는 시간, 그리스도 의로 내 안에 그 은혜로 내가 생명 안에서 다시 살아나 그런 시간입니다. 생명의 약속을 재확인받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받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재확인받는 시간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아멘. 내 몸을 제사로 드리라고 하니까 좀 겁이 나죠. 이걸 뭐 어떻게 각을 떼야 되나 어떻게 해야 짐승처럼 뭐 뼈를 추리고 살을 추려야 되나.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쓰는 말 있죠. 헌신이라는 말 아시죠? 헌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몸을 드리다. 몸신자잖아요. 저 앞에 헌자가 바칠 헌자입니다. 몸을 바쳐라. 이게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신이라는 말 잘 쓰잖아요. 헌신, 헌금 이런 말 잘 쓰잖아요. 헌금과 헌신 똑같은 말이에요. 내 몸을 드리는 대신에
돈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하나님 다음에 우상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뭐예요? 물어보면 여러분 대부분이 뭐라 그래요? 내 자식이 아니고 돈이에요. 돈이 있어야 자식도 키우지. 돈보다 조금 귀한 게 하나님. 신앙이 조금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죠. 교회 다니는 사람도요. 하나님 다음에 뭐가 중요합니까? 돈입니다. 그래서 헌금이라. 몸은 못 드립니까? 몸을 어떻게 드려요? 몸을 어떻게 이러면 어떻게 드릴 거예요? 몸을 뭐 내 뼈를 추리고 뭐 팔 하나 잘라서 드리고 그럴까? 못하잖아요. 못하니까 이 팔 한쪽을 대신해서 주님 앞에 돈을 드리는 거예요. 돈을. 그걸 예배라고. 바울은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했습니다. 헌신은 명령하지 않아요. 권한다라고 하죠. 권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건 네 마음이야. 그 얘기. 네가 선택해라 그 얘기. 헌신은 전적으로 나의 의지로 자원하는 myself 내가 자원하는 나의 이 셀피쉬의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헌신하는 그 근거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 기부라는 말 알죠 여러분? 기부는 뭐예요? 기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헌신은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내 의지로 드릴 수 있습니까? 못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헌신은 나를 드리는 것이고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인데 나의 어떤 한 부분을 기부하는 게 아니고 내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이 내게 기쁨이 되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헌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받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은 유행을 쫓아갑니다. 우르르르 쫓아가죠. 뭐 하나 잘 된다 그러면 막 아이고야 빚을 내서라고 막 서로 하려고 합니다. 권사님 맞죠? 뭐 하나 잘 되면 막 다 따라해 다 따라해. 그게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라고 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행에 민감합니다. 왜? 남들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남이 아파트 38평 가면 나는 40평 가야 돼. 네? 땅 투기, 과외 열, 뭐, 성형하고, 다이어트하고, 유학하고, 전부 다 이게 왜 그래요? 사람들을 따라 그러는 거야. 그게 뭐가 좋은지도 잘 몰라.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나는 공중권세를 잡은 악마의 속임수다. 내 의지가 뭐를 따라간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도록 악마가 우리를 통제하는 거야. 우리를 컨트롤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남들 따라하는 그 속에 있는 욕망을 알고 보면은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자기 자랑.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야. 내 자랑하려고. 자식 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직장 자랑하고, 학벌 자랑하고, 외모 자랑하고, 다 자랑하려고. 돈 자랑하고.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남들 다 하고 있는데 나만 안 하면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뒤떨어진 사람 같고 그래 어쩔 수 없이 끼어드는 거예요. 시대를 거스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바로 헌신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목숨까지 걸어야 합니다. 남들 하는 거 나는 안 해. 남들이 예스 할 때 나는 노 라고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독교인은 그렇게 살아라. 시대 풍조에 휩쓸리지 마라. 왕따 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제가 그랬죠. 그리스도인은 왕따 당하는 것을 즐겨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 권력에 굴복하지 마라. 십자가의 길은 그래서 고독합니다. 정말 고독한 길입니다. 이 시대 풍조 패턴이 얼마나 거대하고 강합니까? 이런 흐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도 그러는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2장 2절에 또 이렇게 뒤에 나오죠.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라.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작.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죄를 많이 짓고 자기 자신을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기가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지은 것이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속에는 정한 마음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내 속에는 정한 마음이 없구나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깨끗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없다는 사실을 자백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뭐를 창조해 나가고요? 정한 마음을. 여러분, 창조라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드는 거예요. 창조는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다. 인간은 창조 못합니다. 인간은 발견하는 거예요. 창조는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드는 거니까. 다윗은 자기 마음에 이 정한 마음이 뭐예요? 바른 마음, 올곧은 마음, 의로운 마음, 양심을 거리끼지 않는 마음. 이게 자기 속에 없는 걸 알고 하나님한테 창조해달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 줄 알았어, 이때까지.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자기가 범죄한 후에 자기를 보니까 정말 자기가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런 사실을 발견하고부터 이제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깨끗한 마음이 없었네. 주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창조. 우리 안에 깨끗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깨끗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없습니다. 깨끗한 마음 없어요. 누가 주셔야 한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걸 정한 마음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시기, 질투, 자랑 내 마음에 가득하잖아요.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천국을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단 말입니까? 성령은 그래서 우리 안에 뭘 주신다? 꿈과 환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자는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삶의 가치를 새롭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실 꿈을, 내가 물질 좀 부족해도, 내가 좀 인맥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꿈이 있지. 그 꿈을 실천하려는 용기와 의지가 생기지. 그리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주님의 열두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심지어 어부도 있어요. 어부, 뱃사람, 시체 말로 뱃놈, 베드로 뱃놈이잖아. 뱃놈. 주님의 열두 제자가 됐어요? 재벌이 어디 있습니까? 실력이 어디 있어요? 학력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바리새인들을 이겼고 이방인들을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정한 마음을 자기 마음에 창조해 달라고 기도했고, 또 정한 마음을 창조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많이 있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뭐냐? 꿈이에요. 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 또 그걸 이루어가는 믿음. 그 선물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고 우리 한계를 극복하고 사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은혜의 삶입니다. 나의 모습을, 나의 직업의 현실을 보지 마세요. 자기 자신의 직업의 현실을 보면 낙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보십시오.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 누구냐면 이분입니다. 무디 목사님. 이분은 초등학교 4학년 중퇴했어요. 그런데요, 100만 명을 전도했습니다. 무디 전도학교를 세워서 교장이 되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다닌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참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이분 조건이 어땠을까요? 환경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전혀 연연하지 않았다. 최상의 가치를 추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거듭난다는 것은 내 스타일을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불리한 것도 유리한 게 됩니다. 아멘. 믿음은 뭐냐?
불리한 조건 속에서 유리한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절망의 눈으로 보면 끝도 한도 없어요. 그러나 희망의 눈으로 보면 반드시 극복할 길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길을 주세요. 하나님은 긍정의 하나님, 선한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자꾸 이상한 꿈에만 매달려 있으면 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자기 자신 안에만 머물러 있어도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이 예수님을 데리고 왔다는 소식을 누가 전합니다. 아, 예수님, 어머니가 왔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가 왔다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반갑습니다 하고 뛰어나간 게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한다. 아멘. 바울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뜻은 뭐다?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달리셨다?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뜻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하나님의 뜻은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사는 것. 가장 성공적인 삶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분별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능력이 없다고 말하죠. 그러나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뭐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됩니다. 핑계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은 의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뇌의 5%밖에 사용 못한대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의지가 약한 거예요. 조금만 열풍이 불어도 뒤로 물러서버리고 무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뜻과 삶을 하나님한테 온전히 돌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든지 쓰실 것입니다. 아, 네, 맞습니다. 아까 드와이트 무디 목사도 초등학교 4학년밖에 못 나왔어요. 그런 사람을 무디 학교 교장으로 썼어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사람도 주님께 최고의 선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나 자신. 거룩한 산 제사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를 헌신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복된 존재로 살아가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정말 인간답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가치있게 사는 사람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죠. 나한테만 초점을 맞추면 내가 벌 수 있는 모든 것을 벌어도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함이 없어요. 늘 부족합니다. 100만 원을 벌면 200을 벌고 싶고 200만 원을 벌면 300만 원을 벌고 싶고 부족해요. 늘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가운데 나누며 섬길 때에 정말 부유하고 풍요롭게 살게 되는 거예요. 부유함은 내가 많이 가진 데서 오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오는 거예요. 자기 한계를 넘어서 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미혹의 늪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이 없다니까요. 우리에게는 정한 마음이 없어요. 가치 없는 일에 매여 살지 마십시오. 그러면 자기를 망가뜨립니다. 자기 능력은 정말 이만한데 그걸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능력이 대단한 사람인데 자기 능력을 잘 몰라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의 본질을 아시는 분, 우리 달란트를 아시는 분, 우리를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게 만드시는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십시오. 그리해야 헌신하는 예배자로, 오늘 우리 제목처럼 복음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산재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죄의 죽음을 확인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다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신 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강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